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패션 스타일이 있죠. 그럼 인형 뽑는 패션 스타일도 있나? 해피들의 천국 인형 뽑기 방. 옷 때문에 인형 절대 못 뽑을 것 같은 커플 어디 있나? 여깄네.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인형들을 뽑기 위해선 남다른 패션이 필요하다는 사실. 일단 여성분들 패션 좀 볼까요? 사랑하는 연인들이 인형을 뽑고 있는데요. 남자의 시선은 대충 이런 시점. 아깝다. 지효가 뭐가 아깝다는 거야? 어딜 보는 거냐, 지효? 야야야, 지효가 너 뭐 아무튼 남친의 아밀라아재가 이렇게 흘러넘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인형 뽑기 할 때 놓치려는 상의는 네. 지효기는 예스 예스. 우리 지혁이 오랜만 인형 뽑았네. 그런데 저 눈빛 반짝임은 뭐죠? 시끄러워서 그런가 했더니 이 핑크 연기도 뭐야? 뭘 그렇게 유심히 보시려고 눈이 커진 거예요? 역시 우리 지혁이 정의의 사도네요. 아무튼 인형 뽑기 할 때 짧은 치마는 이번에는 움직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남자의 패션. 제가 집중해. 우리 지혁이 오늘 얼마나 뽑나 보려고 했더니 계속 놓치네요. 가뜩이나 인형도 잘 못 뽑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타이트한 옷을 입고 왔다니? 그 내 옷 아니야? 너 왜 내 옷을 입고 갔냐? 사이즈도 작을 테... 이러다 터지겠다. 야, 저 내 방에 단추 터져 있는 내 옷 너 네가 한 거였어? 재혁아. 그게 네 짓이었어. 여러분, 이뿐만이 아니에요. 어쩐지 왜 겨드랑이만 빨았나 했더니 우리 재혁이 초집중. 드디어 인형 뽑기 성공한답다 했는데 눈물, 내 차가운 숨을 이렇게 땀 많이 흘리는 거야. 아니 인형 뽑다 말고 옷을 또 왜 벗어? 뭘 원하는지는 알겠어. 너 약간 이런 민소매 스타일을, 야성적인 남자 스타일을 원하는 거구나. 그런데 민소매 뭐 입었다고 다 그렇게 보이는 줄 아니. 여자들이 이렇게 볼 것 같지? 아니야, 이렇게 본단다. 마울님이랑 촬영한다고 그렇게 신나더니 그 손을 또 왜 대? 뭐야, 바지도 될 거야? 야, 너랑 나랑 엉덩이 사이즈가 다른데 내 걸 입고 가 못하냐? 도대체 내 입고 가서 뭘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? 그걸 원한 거야? 누군가 네 엉덩이를 쳐주길 바란 거야? 아니야? 맞지 않는 타이트한 옷과 남의 이목을 부르는 노출 의상은 노노! 바꿔! 모두 다 바꿔! 하체 움직임에 최적화된 무릎 나온 빈티지 스타일. 노출은 제로, 하지만 몸매를 살려주는 놈코어 스타일의 하이에 움직임에 전혀 제약이 없는 헐렁한 티셔츠를 매치하며 어떠한 움직임에도 겉트나 하이퍼 신축성과 엉덩이가 옷을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스웩가 넘치는 인형 뽑기 베스트 패션 완성! 자고 일어나서 그냥 옷 갈아입지 말고 바로 나가라는 거예요. 명품 가방 들고 인형 뽑기에 나선 아오리님. 언니가 다 뽑아줄게. 자, 이제 뽑아볼까요?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명품하기는 애물단지. 학기는 내 학인데 바닥에 놓을 수도 없고 어쩌지? 번뜩 있는 아이디어가 생각나셨는데 별로군요. 360도 돌려봐도 이건 아니다. 스타일도 망가지고 인형 뽑기에 방해되는 명품 가방은 너무. 인형 많이 담아갈 수 있는 실속형 에코백을 이용해주세요. 그것도 있어볼걸?